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재밌는 성경 말씀도 듣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 만나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장 기다려진 날들은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생일날이지요. 생일이 되면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언제 생일이 오나 기다렸어요. 세 번째는 여름정기학교죠. 여름정기학교가 나에게는 얼마나 좋은 날인지 재밌는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함께 모여서 멋진 여름성계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랜선 여름성계를 통해서 좋은 찬양도 배우고 또 귀한 성서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신앙적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신부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을 위한 캠프를 또 성령학교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랜선 여름 성령학교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도 가운데 좋은 추억을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수는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예수님 뜻 알도록 날 마음 움직이도록 기다려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신 하느님, 나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요. 손은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